저도 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시는데, 아, 이게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있나. 그런데 아, 이런 일이 막 생기고 주님이 이렇게 주일날 기도를 시키시는데 영적 싸움이더라고요, 목사님. 광주에 있는 그영 있잖아요, 마귀.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맞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안디옥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준다. 광주가 살면 나라가 산다. 북한이 회복되고 열방이 살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게 이게 딱딱딱 맞아듯 떨어지잖아요. 근데 요번에 마귀들이 계속 교회들을 집중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날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서 손가락을 아침에 크게 다쳤어요, 목사님. 아침에 교회 가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피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제가 이제 목사님 그 교회 때문에 이런 소리씩은 계속 듣고 있죠. 그래서 눈물이 나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런데 그날 또 손가락이 다친 거예요. 근데 막 쓰라리고 피는 터지고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갔는데 주일날 아침.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끝나면서 예배 끝나면서 우린 통성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아 이게 마귀의 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광주에. 그러니까는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불말과 불병거로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품고 계시더라고요.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목사님, 지금은 입을 다물고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죠? 마귀들이 더 난리를 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화 안 드렸어요, 목사님. 지금은 입을 콕 다물고 영적 싸움을 할 때고 하나님께 이게 뭐랄까 좀 계속 도움을 구하고 힘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새 그 에스더 철야 있잖아요. 이용희 교수님이 하시는 철야 기도를 이제 교회에서 매일 하거든요. 10시 반부터 모여서들 방송으로 틀어놓고 그래서 나라 민족 또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무너지면서 이렇게 좌파 그렇게 거기도 이데올로기 좌파 사회주의 인본주의가 지금 판을 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목사님 말세로 접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 갖고 날씨 기후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 계속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지금 북한은 더 힘들다. 1분 1초가 북한에서는 통일을 기다리고 있다. 저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아느냐. 그리고 저도 이제 계속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아, 우리가 이제 박근혜 사건 있으면서, 아, 나라가 위급하다 이걸 알고, 이제 그 시청 앞에 모여서들 저기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들을 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용희 교수님이 토요일마다 모이고 서울역 광장에서 그랬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딱두 가지였거든요. 저한테는
이 나라의 인공기가 날리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한 가지는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봐서는 거기 이동환 그 장로님도 올리시지만 거기 카톡방에 화요중보 저기 조합을 한 거기에요. 근데 지금 인공기가 서울에 날리게 생겼잖아요. 아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자꾸만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그리고 이제 저 지금 또 10시 반부터 기도를 해서 기도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근데 그냥 애절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교회나 목사님 생각하니까 그냥 아, 피눈물이 나죠, 지금. 그때 주님이 박영호 목사님이 순교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이게 순교인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요즘. 순교해야 된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그랬는데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나 막 이러셨잖아요, 순교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면서 아, 인터콥도 그렇고 이게 순교인가 아닌가, 순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는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충만할 때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할 때. 그래서 지금은 깨어 있으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훌륭하세요. 아니지, 죄밖에 없어, 나는. 근데 지금 그래도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힘을 달라고 그러시고 계속 제가 거기 광주교회 유튜브로 방송 예배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기 주일날 올라올 때도 그렇고. 그분이 부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그때 울으시면서 그냥 잠깐 유튜브 올리신 거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같이. 저도 그렇고, 마음이 아파갖고. 여기 춘천에서도 교회, 지금 안디옥 교회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 유튜브들이 그게 다 떴기 때문에. 그렇고, 목사님. 그거 보다가들 다 울었대요. 목사님, 뭐좀 드셨어요? 잘 먹고 있어요. 목사님은 코로나 증세는 없으셨잖아요. 증세 있으셨어요? 괜찮으셔? 아니, 많이 편찮으셨어요? 아니, 괜찮아. 새하방에서 지금 모르는 분들이 목사님 카톡 그거 전체 뜨기 때문에 지금 보고 중보 기도들 하고 있어요. 그래, 고마워요. 그 힘으로 살고 있어요. 진짜 목사님 일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이번 일로 나는 완전히 한국계 먹튀로고 나도 아주 우스운 사람 됐는데, 근데 이제 WCC 부산 집회 설교가 알려지게 돼서 이것이 더 유익으로 역사해가지고 WCC 그죠. 뽑아버린 것이 최고 목표잖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게 그때 하셨던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부산에서 하셨던 영상들이. 사실 우리가 그걸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또 이걸 통해서 회개로 이끄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자들은 목사님 진짜 안디옥 교회에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주 애간장이 나도록 기도하고 너무 감사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구나 하고 감사하고 있고, 내가 댓글 나온 거 지금 프린트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다 읽어보고 한분한분 기도해 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시구나. 하여튼 목사님,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마귀들은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흐마마하신가 봐요,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을 근데 보시면서, 여기 댓글 너무 연락을 하고 싶어도 누구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핸드폰 번호 여기다 적어주면 안 되나? 그분들이 댓글 하신 분들이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면 때로는 다음에 필요한 정보도 보내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요? 그건 또 모르겠네요, 진짜.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몰라갖고. 그러시구나. 하여튼 목사님 식사 잘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고마워요. 목사님 닭갈비라도 좀 보내드릴까요? 아니야, 충분해. 아, 그리고 지금 이거 지금 그 눈물의 호소, 내가 눈물 흘린 것도 아닌데 울컥해가지고 고병창이가 그것을 편집을 잘라야 되는데, 그때 내버려갖고는 좀 창피하기도 한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고. 근데 이걸 많이 보내가지고 부산 집회 2개 영상을 보내가지고 한국교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 살아봤던 좀 보내줘. 알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니. 그리고 제가 힘들 때 목사님이 저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요, 고마워요. 예, 그래요, 목사님. 들어가서 쉬세요. 네.